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 이승민 선수의 곁을 불철주야 지켜준 엄마가 있었기 때문. 승민아 일로 와봐. 오늘 하루도 우리 승민이 너무 고생했어. 응. 얼른 밥 먹고 또 마지막에 또 정리하고 얼른 자야지. 아들을 위해 기꺼이 그림자가 되었던 엄마. 우리 승민이 또 시합 가서 또 더 잘할 수 있게. 응. 앞으로도 더 많이 많이 또 열심히 해야지. 응. 오케이. 자, 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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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하여. 위하여. 승민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. 그러니까 부모로서 이제 다르게 키워라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이 아이를 데리고 꼭 무슨 회색 동굴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? 그게 이제 아 내가 이제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이제 끝이 없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. 아들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게 부모로서 쉽지만은 않았는데요.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들의 행동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주위의 시선이었습니다. 솔직히 어렸을 때 승민이가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진짜 하루에도 12번씩 아, 얘 손을 잡고 아파트 옥상 위로 올라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안 해본 거 아니었거든요. 승민이가 너무 힘들게 행동하고 막 이러고 또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러면 그 순간에는 저도 사람인지라 막 발가벗겨져서 이렇게 혼자 서 있는 듯한 느낌?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. 엄마가 대부분 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. 네. 제가 좀 별나고 그러니까 행동하는 게 좀 특이하고 이상해서.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아들. 그런데 그런 아들이 처음으로 골프가 하고 싶다 한 겁니다. 그 길로 아들의 손을 잡고 필드에 오른 엄마. 골프장을 뛰어다니던 아들 때문에 사과하느라 바빴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선수가 된 아들. 그래서 왜 스쿼트는 왜 하는 거예요? 뭐 2연속은 2연승을 하려면 이거를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. 골프를 시작한 후 꿈을 갖게 됐다는 이승민 선수. 장애 등급도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요. 골프는 그의 인생에서 많은 것을 바꿔놨습니다. 골프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났고 골프를 통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높였고 또 골프를 통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선수가 되고 싶어라는 뭐 헛된 꿈이든 뭐 진짜 뭐 희망이든 그래도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.